8시입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. 여기는 경남 하동입니다. 지나다가 날씨가 너무 그 하늘도 파란데다가 계곡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잠시 이제 차를 세우고 머리도 식힐 겸 잠시 휴식 좀 하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물이 너무 좋네요. 주변에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다 좋다 아닙니까? 맞지? 예,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하라 부르리. 집이 쪼맨한데 여기가 번지수가 집 주소가 부여가 됐네요. 나무로 만든 판잣집인데 한 3평? 집이 너무 앙증맞고 너무 작아요. 근데 이게 번지수가 부여가 돼가 있습니다. 사람은 안 사는 것 같은데 참하네요. 집도 계곡 물소리 좋다. 아, 물 진짜 맑네. 진짜 이런 물 보면은 수돗물이 필요가 없어요. 이 계단이 돌계단으로 다 만들어가 놨네. 물 밑으로 이제 내려가도록. 마을이 산때배기가 있으나노 도보로 걷는 것도 좀 빡시네요. 아, 숨차다. 이런 오지마을 탐방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되고 일석오조입니다. 아, 경치 좋다. 옛날에 여기가 저 밑에서부터 들어오는 길이 없어가지고 옛날 기억으로는 한 시간 이상 걸어왔는 그런 저 마을인데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. 동네가. 아, 여기 정자도 있구나. 여기 잠깐 쉬었다 갈까. 여 잠깐 숨 좀 돌리다가 다시 올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아, 계곡 물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다. 물소리 자체만으로도 그 힐링이 되는 그런 저 산골 마을이네요. 여기가 저 의신 마을입니다. 동네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긴가민가 해요 지금. 네, 요렇게 이제 아담하고 이제 예쁜 그 새집도 들어서고 그렇네요. 아, 이 집은 옛날 집 그대로 지금 남아가 있네요. 아, 집 이쁘다. 저는 이런 집이 좋습니다. 이런 옛날 흙집, 황토집. 그 흙 냄새가 나는 이런 집이 그 사람 사는 것 같아요. 아, 저 무슨 그림도 그려놔놓고 그렇구나. 예, 이 마을에 지금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집 같은데 여기 이제 사람은
그 안 사는 것 같네요. 예, 사람은 안 삽니다. 여기도 저 옆에 창문에, 창문이란다. 그 출입구 문을 그 대나무로 그렇게 이제 주변에 만들어 놨네요. 한번 볼까요? 예, 지리산 이쪽으로는 그 대나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대나무로 이래 그 문을 만들어가 옆에 이제 벽도 대나무로 다 만들었네. 예, 이거는 진짜 지리산 이쪽으로 오면은 그 볼 수 있는 집입니다. 내륙 쪽으로는 대나무로 이렇게 그 집 만드는 자재로 쓰는 데는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. 예, 마을 상단 제일 꼭대기 있는 집입니다, 여기가. 아, 이쪽으로도 집이 있네요. 좀 그렇지만, 와, 땀난다. 아, 여기는 폐가네. 예, 사람이 안 사니까, 여, 완전히 그, 잡초들이 완전히 저 집을 뒤덮었네, 보니까. 아, 이런 집은 참 아깝습니다, 그지요? 집 자체도 그렇게 낡아 보이진 않는데, 사람이 안 사니까 금방 이래 돼버리네. 이 좋은 그, 물 맑은 동네에 빈 집으로 남아있다는 게 아깝네요. 예, 이제 산 꼭대기 되니까 이쪽으로 전부 이제 그 큰 밭이 없으니까 요 바위 사이사이로 이렇게 이제 텃밭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작물을 심고 그 칸에요. 원통암. 아, 이 쪼매난 암자 있는 모이다. 아이고, 못 갑니다. 뒤 갖고. 다음에 갈게요. 예, 이쪽으로도 그 돌길, 그 돌로 만드는 길도 있고 석축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옛날에 집터인데 이제 집은 그 사라졌네요. 집은 사라지고 여기도 이제 아, 잡초만 이렇게 자라가 있네요. 와, 여기다 집 하나 지어놓으면 정말 좋겠다. 그지? 경관 한번 보이소. 이런데 땅 주면은 내가 바로 텐트 들고 올라와가 집 안 짓고 그냥 살 계십니다. 정말입니다. 예, 이쪽으로 마을 옆으로 이렇게 이제 계곡물이 보이지? 계곡물이 철철철 흐릅니다. 주변에 이제 계곡하고 산을 끼고 있으니까 여기가 와서 보니까 벌농사, 한봉하고 양봉하고 그거 농사를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. 예, 이런데 그 자연 속에서 그 벌꿀 채취하면은 암만 해도 그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맛이 품질이나 이런 게 안 틀리겠어요. 그죠? 좋다. 이런 저 한옥집이 연 아직 좀 남아가 있네요. 시골 살면은 그 벌농사 같은 것도 한번 괜찮습니다. 그것도 한번 생각을 그 해보면은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 고사리구나. 이거 농사 뭐 직접 지으신 거예요? 예. 아이고야.
확실히 물 좋은 동네에 고사리 나오는 거 보니 때깔도 틀리네. 네, 왔다가 왔다. 선생님, 여기가 의심마을 맞지요? 예. 와, 저는 마을 돌아보면서도 너무 많이 바뀌나 하노. 제가 한 20년 전에 여기 왔었거든요. 그때 생각하고 오니까 밖에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. 그 옛날에 그 생각, 그 여기 제가 저 한 이틀 잤던 할머니 그 기억도 나고 동동주 얻으면 기억도 나는데. 예, 전혀 지금 감이 안 와요. 집 자체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버리니까. 그 할머니 참 정도 많으셨는데.